자, 그 다음 이제 그 366 가보세요. 이제 진정명의 회복 보시고, 요 진정명의 회복은 간단하게 어떤 경우인지 이제 그 뜻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자, 볼게요. 일단은,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갑의 부동산이에요. 자, 보시고, 갑의 부동산이고, 그 다음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넘겨야죠. 그래서 이제 이전 됐어요. 이번에 소유권 이전. 이제 매매, 을 등기했고. 자, 그 다음 봤더니요. 이 매매가 무효가 돼 버렸어요. 취소했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이제 매매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원칙은 무슨 등기해야죠? 등기 원인이 소멸했으니까 원칙은 말소 등기로 해야지. 자, 이렇게요. 말소 등기 순위번호 몇 번? 3번. 2번 소유권 말소. 원인은 무효나 취소. 말소 등기하고 등기를 싹 지워야죠. 그럼 이제 보세요. 등기를 지우면 소유권이 어떻게 됐어요? 을에게 지웠으니까 갑에게 돌아갔죠. 그래서 뭔가 하면 이게 등기 원인이 무효면 원칙은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실제 거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요. 실제 거래는 갑이 을에게 그냥 야, 등기 넘겨 이렇게 버려요. 그래서 을 앞으로 그냥 아, 갑 앞으로 소유권을 그냥 이전시켜 버려요. 그럼 보세요. 자, 을의 등기를 지워서 소유권을 복귀를 시키나 이전을 시키나 결론은 똑같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등기를 이렇게 불러요. 3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 소유자는 갑. 그럼 이제 뭔가 하면 등기 원인이 무효니까 원칙은 말소 등기해야죠. 말소 등기 안 하고 무슨 등기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럼 여기서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 왜 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명의를 회복하려고 그 말이지. 여기를 이렇게 불러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정식 명칭이고, 요거는 실질은요, 말소 등기한 종류예요. 명칭 아시면 돼. 그래서 등기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 원칙은 무슨 등기한다? 말소 등기. 우리는 말소 등기 안 하고 무슨 등기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근데 이제 원인 요거 이제. 진정의 회복. 그리고 이제, 자, 요거는 시험 나오면, 이제 정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첫 번째는요, 등기 원인은 진정의 회복이에요. 특이하게도요, 근데 등기 원인 일자가 없어요. 그러면 등기 원인 일자 왜 없을까요? 새로운 계약이 있었어요? 계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여기 이제 등기 원인 일자가 없다. 이 포인트죠.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진정명의 회복 등기할 때 서류에서 자, 토지거래허가서, 농취증, 거민계약서 첨부 안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할 때 토지거래허가서, 농취증, 거민계약서 요거 첨부 왜안 할까요? 새로운 계약이 있었어요? 새로운 계약이 없었잖아요. 계약이 아니니까 서류는 필요가 없다 그 말. 그래서 요거 시험 나오면 정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서 이제 원인 일자가 없다는 거. 서류에서 뭐 토지거래허가서, 농취증 요 서류 필요 없다는 거둘 중에 하나. 보시고 그 책에 확인 좀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의의를 잘 보셔야 돼요. 의의. 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란 366. 자, 그 뒤에 줄거주세요. 등기 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하여. 꼭그 말이 와야 돼. 등기 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하여 현재 등기 명인이 무권자인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그 뒤에 이제 또 줄거세요. 무권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밑에 하나 적어놓으세요. 요거는 앞으로 곱게 이해하세요. 말소 등기의 한 종류입니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말소 등기의 한 종류 이렇게. 그 신청인은 읽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옆에 가서 3번 지문 줄거주세요. 옆에 3번 지문 등기 원인은 뭐다? 이제 진정명의 회복. 원인 일자가 없다. 그거 하나. 그다음 이제 4번에서 3번의 지문. 4번에 3번 토지거래가서 농취증 거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용어 뜻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용어 뜻만.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그렇게 한번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등기 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하여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에 현행법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시험 나왔어요. 요거지 요거 이제.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 뜻 아시면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이제, 자, 환매.
자, 환매는 왠지 반갑지요? 자, 환매 언제 공부했어요? 환매? 공부했지? 언제? 민법에 나왔어. 책 공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자, 보세요. 똑같은 환매인데 달라요, 내용이. 아, 내용은 똑같은데 자, 무슨 이렇게 하세요. 똑같은 환매인데요. 민법에서는요, 환매 제도가 뭐냐 이 공부예요. 환매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환매 등기 절차를 보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사항이지만 보는 시각이 틀리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환매인데 이렇게 하세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하죠. 자, 이제 갑. 갑이 부동산 소유자예요. 근데 문제는 갑이요. 소유자인데 돈이 필요한데 빌리기는 싫어요. 어떻게 해야 돼? 돈이 필요한데 빌리기는 싫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물건 팔아야지 뭐. 팔면. 이제 을이갑에게 뭘 줘요? 대금 주겠죠? 그럼 그돈 쓰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갑이란 사람이 물건을 다시 사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다가 특약을 달아놔요. 일정한 기간 내 다시 사올 수 있다. 다시 사온다. 이게 뭐다? 요게 환매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요. 둥글 한자예요.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갔다가 다시금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자, 보셨고. 일단 등기부 잠깐 볼게요. 등기부. 1번에 소유권 보존 갑돼 있습니다. 갑 앞으로 등기돼 있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여기는 두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환매. 두 개는 반드시 동시 신청합니다. 자, 어떻게 신청해라? 동시 신청해라. 그럼 요거를 만약에 자, 따로따로 신청하면 이등기를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겠죠? 그럼 만약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환매 두 개를 따로따로 신청하면 각하 사유네요? 몇호 위반? 그럼 29조 2호 위반. 오케이, 이제. 첫 번째.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환매 등기할 때요. 환매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가 누구예요? 등기 권리자. 갑이죠? 환매라는 말은 다시 사오는 권리니까. 이제 권리자는 누구? 갑. 갑이니까 매도인 그래야지. 그럼 등기 의무자는 을이니까 매수인 그래야지. 그래서 꼭 아셔야 돼. 환매라는 말은 다시금 사온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오니까. 그래서 권리자는 매도인, 의무자는 매수인 이렇게 됐고. 근데 그다음 이제 환매 등기가 서류 나와야죠. 서류인데 이렇게 합니다. 특이한 거. 환매 등기는 반드시 보세요. 동시 신청이죠. 근데 신청서는 또두 개가 필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해야 이제 별개의 신청 정보다. 별개. 자, 뭔가 하면 여기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한 개. 판매 한 개. 신청서는 어떻게 하라? 따로따로 적어라 그 말입니다. 두 개. 이유는 좀 이따 나와요.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건 환매 등기할 때요. 등기 원인 정보 있죠. 등기 원인 정보는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계약서. 계약서는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안 해요. 문제 없어요. 됐고. 그럼 이게 중요해 이제. 환매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는 첨부해요, 안 해요? 등기필 정보. 자, 이제 확인해야 돼요. 등기필 정보의 정식 명칭이 뭐예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그 문제가요. 환매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가 누구예요? 아,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근데 을의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환매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또한번 더. 환매 등기할 때 인감증명 첨부해요, 안 해요? 자, 또 떠올라야 돼. 인감증명은 언제 첨부한다? 그렇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데. 그럼 환매 등기할 때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근데 제 의무자예요? 권리자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다시. 우리가 이제 등기할 때 가져오는 등기필 정보는 정식 명칭이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예요. 근데 문제는 환매가 지금 동시 신청이죠. 아직까지 환매를 신청할 때는 아직까지 소유자가 누구다? 아직까지 갑이에요. 을의 등기가 없어요. 그 필요가 없는 거지. 또 그리고 인감증명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데. 근데 문제는 환매 등기할 때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아직 을이 아니에요. 갑이야, 갑.
그래서 이제 두개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외운 게 아니고 자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 이제 등기 들어왔죠? 등기해야죠. 요 중요한 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환매. 두 개에서 주된 계약은 뭐예요? 요게 주된 계약이죠. 소유권 이전이. 그래서 이제 등기합니다. 그래서 환매는 이렇게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합니다. 자, 여세요. 판매 등기는 어떻게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 자, 그럼 부기 등기인데, 자,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부기 등기할까요? 두 개가 같이 들어왔죠. 그럼 순위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요. 이제 주된 계약이 소유권 이전이니까 등기해야죠. 2번 소유권 이전 매매을 쓰고, 그 밑에 바로 이거 들어와요. 2-1번 환매. 그럼 소유자는 누구다? 아, 환매권자는 누구다? 이제 갑이 되겠죠, 이제. 환매권자는 이렇게. 요게 환매등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아세요? 환매등기는 어떻게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한다. 포인트입니다, 이제. 자, 지금 심한 거좀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을이 이제 소유자죠. 을은 병한테 이 물건 팔면 돼요, 안 돼요? 자, 봐요. 등기한 권리는 다 처분할 수 있어요. 왜? 왜? 등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보세요. 을이병에게 물건을 팔았어요. 소유권 넘어갔죠. 그때 이래야지. 3번. 소유권 이전. 병 쓰는 거예요. 넘어가요. 또 이제 그러면, 요 갑이란 사람은, 갑은 환매권자죠. 갑은 환매권을 처분하면 돼요, 안 돼요? 할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갑이 A한테 환매권을 팔았어요. 그럼 이제 등기해야죠? 자, 등기합니다. 등기 목적에 적어져요. 환매권 이전. 환매권 이전. A 적었어요. 그럼 저기 순위 번호는 몇 번이에요? 몇 번? 그치. 2-1에 다시 1이에요. 자, 이유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소유권 이외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 그러면 환매권의 이전은 그게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라고. 그래서 2-1에 다시 1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시험 이제 빈출 지문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현행법상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X. 그래서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대표가 뭐다? 그 이제 환매권 이전 등기 이렇게 됐고, 등기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등기부에서 보세요.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환매 기간 지나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 갑이 을에게요, 매매 대금과 매 비용을 딱 줘요.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과 매 비용을 주고 내 물건 내놔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형성권이에요,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이라면요, 을이 싫어 그래도 돼. 그럼 돼안 돼? 안 되지. 요게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이을에게 매매대금과 매비용을 주고 내 물건 내놔 이렇게 했죠. 그럼 이제 이거 형성권이기 때문에 을로 간 소유권은 바로 갑에게 복귀가 돼야 돼요. 소유권도 넘어와야 돼. 그럼 이제 등기합니다. 여기다 이제 3번 딱 쓰고 소유권 이전, 환매권 실행, 갑 적었어요. 그 문제는 이제 등기한이, 자, 갑 앞으로 등기했죠. 자, 그럼 보세요. 등기한이 갑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등기한이 2-1번 필요 없다. 요거 알아야 몰라요. 알지? 저희도 등기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나와야 돼. 이제 제목이요, 환매 등기 말소예요. 2-1번 요거를 어떻게 지우냐 그 말입니다. 지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환매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실행 요 말이죠. 저거예요. 갑이을에게 매매대금과 비용 주고 내 물건 내놔 이렇게 했죠? 실행했어요. 실행하면 이제 문제요. 실행을 하면 을로 간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돼야죠. 그 문제가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으니까 등기한이 2-1번 필요 없다. 요거 알아야 몰라요. 알지? 그래서 어떻게 말소한다? 그치. 직권 말소지. 요게 이제 우리 시험의 단골 지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세요. 환매 기간 지나버렸어요. 환매 기간 지나면 더 이상 갑이을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실효했으니까. 문제는 환매 기간 지난 거를 등기한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확인할 이유 없잖아. 그럼 그때 이제 기간제도 모르니까 그때는 어떻게 말소한다? 그치. 을과갑이 공동 신청해야죠, 이제. 그래서 판매권 실효하면 그때 이제 공동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 을이 갑한테 자, 니 등기 지구에 따라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저 갑이 따라와요? 안 따라오면 어떡해? 뭐또 놀래? 판결 받으면 되지. 이렇게 이제 원칙은 공동 원칙. 그래서 보시고 재밌는 거는 내용이 참 많아요. 내용은 참 많은데 특징이 한면은 시험에 단독 문제는 안 나와요. 지문으로 이제 다 나옵니다. 지문으로 이제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 그책 필요한 거좀 잠깐 그어볼게요. 자, 368. 그래서 이제 2번에 1번 줄 그어주세요. 동시 신청. 368. 2번에 1번. 동시 신청. 이제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자, 한매특약 등기 신청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신청과 동시하여고 동시. 그 다음 이제 서류는 어떻게 한다? 별개의 신청 정보. 자, 신청도 두 개죠? 이유. 보세요. 여기서 소유권 등기와 한매 등기는 아니 별개 등기예요. 그래서 신청서는 따로따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나 이제. 별개의 신청 정보다.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3번에 1번. 자, 필적 기록사항. 한매 등기는 줄거주세요. 자, 매매 대금과 매입 비용을 꼭 적어줘야 돼. 매매 대금과 매입 비용. 이렇게 두 가지. 옆에 가서 이제 양가로 4번 첨부 정보. 우선 첨부 정보는 동그라미 2번, 3번을 묶어주세요. 동그라미 2번과 3번. 동그라미 2번은 등기필 정보.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에 인감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결론만. 그래서 판매 등기는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 필요 없다. 됐고. 그리고 5번에 1번 줄 그어주세요. 5번에 1번. 환매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로 하고. 부기 등기. 포인트. 이렇게. 그 다음 양, 이제 큰 3번 보세요. 큰 3번에 1번. 자, 환매권도. 자, 재산권이면 당연히 양도된다. 이 경우에 환매권 이전 등기는 줄긋고. 자, 그러면 환매권 이전은 어떻게 등기한다? 부기 등기에 부기 등기. 밑에 줄긋고. 부기 등기에 부기 등기. 그럼 4번은 일단 이번 달은 넘어가 주시고요. 5번 가주세요. 5번. 다음 장. 환매 특약 등기의 말소. 이제 요점. 2-1번. 환매 등기를 어떻게 지우냐 그 말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 직권 말소 줄거 주시고. 그리고 내용 보세요. 환매권 행사로 부동산 소유권이 환매권자에게 복귀하는 경우에. 이제 갑 앞으로 소유권이 했다 그 말이죠. 자, 그 경우에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계약 경제면 환매 특약 등기는 그 다음 주 등기한이 직권 말소한다. 소리가 딱 맞아야 돼요. 자,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으니까 환매 등기 필요 없다. 등기 안다 모른다. 알죠? 그래서 직권 말소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까지 아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2번은 공동 신청. 고 이제 자 밑에 이렇게 됐어요. 환매권 행사가 없이 기간이 경과. 또는 특약의 해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거를 환매권 실효 그래요. 실효 이렇게. 그래서 환매권이 실효하면 환매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이제 원칙 공동 신청으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책에 좀 줄근 지문들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 환매 잘 보시고 환매는 재밌는 경우가면요. 내용은 참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단독 문제는 아니고 지문 정도로 매년 나옵니다. 이제 지문. 그럼 신탁. 자, 신탁은 특징. 자, 신탁은요. 신탁은 내용은 되게 없어요. 내용은 없는데 요거는 또 자주 나와요. 단독 문제로. 그래서 신탁도 좀 이해하셔야 돼. 요즘 그 TV 광고 보셨나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을 줘버리면 아들이 놀거 아니에요. 기간을 정하죠. 자, 내가 죽어서 5년 후에는 아들한테 뭘 주고 10년한테 뭘 줘라. 광고 봤어요? 이거 신탁이에요. 자, 보시면 이제 사건 보세요. 자, 이제 자, 갑이 이렇게 있고요. 갑이 재산이 무지무지 많아요. 갑이요. 재산을 불릴 시간이 없어요.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뭐 재주가 없어요. 그럼 문제는 갑이란 사람이 재산을 집에다가 고이 쌓아놓을 필요가 없죠. 갑이 그때 이렇게 한 거지. 을한테 딱 맡겨요. 내 재산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자, 그 수익을
수익을 이제 A를 줘라 그럴 수 있죠. 자, 이게 신탁인데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갑이란 사람은 재산을 맡겼죠. 자, 갑은 뭐라 불러요? 그죠. 위탁자 또는 신탁자. 똑같은 표현이에요. 위탁자, 신탁자. 자, 을은 뭐라 불러요? 수탁자. 자, 수익을 A를 줘라 그랬죠? A는 뭐? 수익자. 그럼 잘 봐요. 요게. 자, 신탁자나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네요? 그럼 요게 우리 민법에서 공부한 뭐예요? 오케이. 요게 민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대표가 이제 신탁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일단 갑 거니까. 갑으로 등기 딱 돼 있고.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게 아니고요.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요, 직접. 그래서 을 앞으로 소유 넘어갑니다. 그럼 문제가 을한테 정말 주는 거예요? 아니죠. 신탁으로 맡겨놓은 거죠. 여기서 그래서 신탁 등기를 또 해줘야 돼. 여기서 또 나왔어요.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죠. 신탁. 두 개는 반드시 어떻게 신청한다? 그렇지. 여기가 동시 신청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고. 두 번째는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요 신탁 등기는요. 특이하게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해요. 요거 아셔야 되고. 다시 해서 이제 신탁은 어떻게 등기한다? 자, 누가?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또 그 을이 해야죠. 근데 문제는요. 을이 안 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을이 안 하면 그치. 그때 이제 자, 위탁자나 수익자가 이제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한다?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 신청한다. 됐고. 이제 형태 파트예요. 자, 그다음 특징이 하나 뭔가면요. 우리가 좀 전에 한면은 동시 신청에 별개 신청 정보 그랬죠. 근데 신탁은 또 안 그래요. 신탁은요. 동시 신청에 여기는 동일한 신청 정보예요. 그럼 신탁은 신청서 한 개, 두 개. 한 개 그 말입니다. 요걸 아셔야 돼. 동일한 신청 정보. 이유는 좀 이따 나와요. 자, 그럼 보시고. 이제 시험 들어왔죠. 등기해야죠. 자, 등기합니다. 이렇게 등기합니다. 자, 이번에 소유권 이전 신탁을 쓰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할게요. 뭐 책을 좀 바꿔주세요. 책에서. 자, 373. 거기 신탁 등기 부위 있죠. 자, 이렇게 하세요. 여기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순위번호 빼고요. 줄 다 그세요. 이렇게. 순위번호 빼고 쫙 다 긋고. 그럼 이 신탁 등기 앞에 가야 되죠. 신탁 이렇게. 이렇게. 신탁되어 있고 여기 이제 신탁 원부 이렇게. 이렇게 등기합니다. 이제. 그럼 이제 하나 볼게요.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요건요. 두 개는 똑같은 등기, 별개 등기. 똑같은 등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는 몇 개? 한 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동일한 신청 정보입니다. 이제. 요거 그래서 등기부를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제 줄을 이렇게 그셔야 돼. 자, 순위번호 빼고 나머지는 줄을 딱 긋고 이렇게 이제. 여기다 이제 신탁 등기도 앞으로 보내고 신탁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신탁 원부만 딱 쓰여 있습니다. 신탁 원부라는 말. 신탁 원부인데 요 신탁 원부도 한번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겼죠. 그럼 이제 자, 갑이 재산을 이제 활용을 해야죠. 자, 근데 이렇게 했어요. 갑이 을에게요. 자기 토지, 건물, 상가 세 개 맡겼어요. 그럼 부동산을 세 개 맡기면 이때는 신탁 원부는 세 개 만들어야 돼요. 신탁 원부는 여기서 부동산별로 작성합니다. 부동산별로. 부동산을 이제 다섯 개 맡기면 원부는 몇 개? 다섯 개 그 말이죠. 또 중요한 거는 신탁 원부는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등기관이. 자, 또 한번 볼게요. 요 신탁 원부죠. 요 기록사항이요. 16가지예요. 그럼 이제 아까 이렇게 했어요. 신탁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고요? 수탁자가 단독 그랬죠. 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을이 등기하러 왔죠. 그럼 등기관이요. 을을 딱 불러놓고요. 요 신탁 원부를 작성을 다 해요. 꼼꼼하게. 그러면 보세요. 신탁 이거는 상대적으로 부실등기금이 높아야 낮아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단독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와, 흘러나와야지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하세요. 신탁 원부. 첫 번째 작성 어떻게 한다? 부동산별로 작성한다. 또 이제 신탁 원부는 작성은 누가 한다? 등기관이 한다. 이렇게 이제.
이제 맡겨놨어요, 재산을. 자,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이제 가비을에게 재산을 맡겼죠. 근데 문제는 가비을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함부로 막 사용하면 어떡해? 안 되죠. 그때 하는 게 이제 공동 신탁이 되겠지. 자, 수탁자가 여러 명입니다. 그럼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요 수탁자 얘들은요. 가비의 재산을 공유로 소유한다, 합유로 소유한다. 자, 어떻게 해야 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합의로 해야지. 공유를 해버리면 함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수탁자가 수인인데 이건 이제 합의로 합니다. 합의. 합의로 해야 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됐고. 그럼 이제 또 자, 응용 문제. 자, 고개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 이거 어때요? 신탁 변경 등기는 누가 해요? 뭘 또 놀래? 똑같다니까. 수탁자가 단독. 신청서는 한 개, 두 개. 한 개야. 자, 또 신탁 말소 등기 누가 해요? 아니, 똑같다니까 수탁자가 단독이야. 신청서 한 개, 두 개. 한 개. 똑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그냥. 그래서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신탁은 재밌는 경우가 하면요. 시험 되게 잘 나와요, 단독 문제로. 근데 신탁을 시험 내잖아요. 그러면 절반은 포기예요. 문제 쳐다도 안 봐요. 에이씨, 어려운 거 나왔어, 씨. 안 어려워. 요만큼이라고, 요만큼.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이 시험 나온 이유가 있어요. 현재 사회에서 신탁이 되게 활용이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탁을 자꾸 이제 시험에 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책에 줄 좀, 줄만 그어볼게요. 자, 371. 그 이번에 이제 신청 절차에 있죠. 그래서 이제 기억번 줄거주세요. 그 파란 글씨 기억번. 신탁 등기는 누가 한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됐고. 또 쭉 가서 미음번. 신탁 등기 말소 등기는 누가?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똑같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자, 대위 신청. 자, 누가 대위 등기한다? 수익자나 위탁자가 대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됐고. 그럼 3번.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소유 형태는 공유, 합유. 합유. 됐고. 그 다음 이제 양가로 2번. 양가 2번에서 이제 1번. 1번, 이거 두 번째 줄. 동시 신청돼 있죠? 동시 신청이고. 그 다음 줄. 신청서는 한 개, 두 개. 한 개. 구분하셔야 돼요. 판매는 별개의 신청 정보고 신탁은 동일한 신청정보입니다. 한 개입니다. 한 개.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셔서 신탁 원부. 자, 첫 번째 줄. 자, 신탁 원부는 자,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작성한다. 됐고. 등기관. 그 다음 이제 또 두 번째는 이제 신탁 원부는 작성 어떻게 한다? 부동산별로 작성한다. 부동산별로. 됐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등기 시정화에 있죠. 자, 시정인데 이제 요게 좀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할게요. 지금은 순위번호만 빼고 나머지는 줄 다 권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소유권 등기와 신탁 등기는 똑같은 등기, 별개 등기. 똑같은 등기 이렇게 이제 같이 보시면 돼요. 이제 형태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다른 내용은 자, 5번의 신탁 말소 보실래요? 말소. 거기서 이제 거기 동그라미 2번 지문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 신탁 말소 등기는 누가 한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됐고. 그럼 동그라미 3번 신탁 등기 말소 등기는 권리 이전 말소 등기나 수탁자의 고의사로 된 뜻의 등기 신청과 줄그세요 1권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해야 한다. 1권의 정보로서 그래서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좋고 자 하나. 자, 그럼 이제, 그만큼 즐거워 놓으시고요. 자, 지판 한번 보세요. 지금,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 했죠? 자, 그럼, 이 재산은요, 갑 거예요? 을 거예요? 을 거야. 을 거야, 을 거. 소유 너무 갔잖아, 지금. 그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자, 민법 시간에 명의 신탁 공부했죠? 이거 그거 아니에요? 다른 제도야, 지금? 뭔가 하면, 민법에서 명의 신탁은 소유권이 대외는 넘어가고 대내는 남아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한 신탁 얘는요. 소유권은 대내외 다 수탁자 거예요. 누구 거? 을 거 수탁자 거야.
자, 그럼 자, 문제. 자, 문제. 자, 갑의 채권자는 이 재산이고 이 재산 압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거니까? 을 거니까. 그러면 을의 채권자는 압류할 수 있어. 누구 거니까? 을 거니까. 그래서 요거 수업을 했더니 누가 무슨 그러세요. 명의신탁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세요. 명의신탁 아니야. 요건 정신명칭인 거 아니에요? 정신명칭이. 신탁법상 신탁이라 불러야 돼. 신탁입니다. 명의신탁과는 확실히 다른 제도예요. 잘라내셔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던 소유권 파트입니다. 그럼 이제, 자, 보세요. 다시. 오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나온 거. 제일 처음에 그거 왔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 이전 등기 왔죠? 이전에서 등기 원인이 지금 상속, 유증, 수용, 진정명의 회복, 환매, 신탁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정확히 보셔야 돼. 그리고 작년도 시험은 그거 나왔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하나. 그 다음에 수용 파트 있죠? 수용 시험 났어요. 단독 문제로. 요거 나왔어요. 신탁. 세개 나왔어요. 그때 누가 또 그래. 그러면 올해는 안 나오겠네? 또 나와. 올해도요, 수용하고 신탁은 또 나와요. 그래서 자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그래서 일단 소유권 파트가 이제 가장 기본되는 사항들입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그 뒤에 가면 이제, 자, 소유권 이외 권리. 자, 뭐가 있나요? 용익권, 담보권 나오죠? 요거는 아직은 보지 마세요. 그래서 요 파트는 이제 민법을 좀 정확히 알고 그 후에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민법 시간에 용익 물권, 담보 물권 정확히 보고 오셔야 돼. 그래서 이제, 자, 권리는 쭉 있는데 이제 보시고. 그래서 요 제가 요거 한번 뽑아놨어요. 읽어만 보고 갈게요, 그냥. 자, 첫 번째 뭔가 하면, 자, 지상권 등기할 때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거, 필요적 사항들. 요거예요. 목적과 범위.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역권 등기 똑같아요. 목적과 범위. 근데 하나가 유역지 표시를 적어줘요. 왠가면요, 지역권은 토지가 두개 나오죠. 승역지, 유역지. 그래서 이거 토지를 적어줘야 돼요. 어느 토지한 건지 이렇게 이제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오늘은. 자, 이건 또 알고 있죠. 전세권 등기할 때 필요적 사항은 뭐가 있다. 전세금과 범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임차권 등기할 때 필요적 사항은 뭐가 있을까? 차임과 범위. 그럼 특징. 지금 여기서 용익권은, 자, 아, 다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묶어서 용익 물권 그랬죠. 용익 물권이에요. 근데 임차권도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등기법에서는 임차권 포함시켜서 묶어서 용익권 그래요. 용어 하나 만들어놨어요. 용익권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차임과 범위. 그러면 용익권은 일필지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범위가 다 들어왔어요. 범위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요건 없었는데 작년 6월에 이제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때 또 어떤 분이 질문 왔어요. 차임 나왔죠. 하나. 자, 우리 임차권 등기할 때요. 자, 또 올려보세요. 임차권 계약할 때. 보증금이 커요? 차임이 커요? 훨씬 크죠, 보증금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뭐. 보증금 1억에 월세 1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보세요.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등기부에다가 보증금을 적어줘야 돼요? 차임을 적어야 돼요? 큰거 적어줘야 보호가 되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요. 근데 왠가면 민법에 이렇게 나와요. 민법에 임차권은요, 차임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임차권은 차임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법상 개념이 아니에요. 보증금은 사회에서 간행으로 지급하는 거지 보증금 줄 의무는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법에는 뭐만? 차임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여기서 이제 여기 용익권 있죠? 네개 묶어서 한 문제 나와요. 시험 나오면 난이도는 최하 주는 문제예요. 한 개고, 한 문제고. 그다음 이제 저당권, 근저당권 묶어서 한 문제. 얘는 난이도 최상. 원래 그렇게 시험 내요, 이제. 그래서 또 쫄지 마시고. 자, 저당권 등기할 때 반드시 뭐 적어라? 채권액과 채무자. 그럼 요거 적어야 돼요. 권리의 표시. 자, 요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흔히 저당권 설정 그러죠. 그럼 그거는 무슨 권리에 대한 저당권? 무슨 권리에 대한? 그렇지. 소유권 목적의 저당권이에요. 소유권 별도 안 적어주는 거예요. 안 적어주는데 우리가 전세권이나
지상권 담보로 돈 빌릴 수 있죠. 그때는 이게 전세권인지 지상권인지 적어줘라 그 말이에요. 소유권 왜 걸릴 때 이렇게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주로 나왔었어요. 전세권 담보로 돈 빌리는 거. 근데 이제 그 전세권 적어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하나 이제 근지상권인데 이제 근지상권은 특징이 제목을 적어야 돼. 근지상권 계약이라는 뜻 제목 근지상권 적어라 그 말이고 우리 시중에서 저당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뭐예요? 대부분 다 근지상권이에요. 자, 내가 1억 빌리면 지금 은행에서 애들이요 채권 최고 얼마 잡아요? 1억 2천 잡죠? 그거예요 그냥 그렇게 채권 최고예요. 그럼 채무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별도 이제 외우거나 그럴 시기는 아니고 대신에 여기는 이제 나중에 3월달에 가면 자세하게 다시 볼 거예요. 3월달인가 하면요 민법을 좀 공부하고 올 거니까 언제나 이 등기는 민법이 바탕이 돼야 돼 이렇게 이제 그때 어떤 분이 또 그러셔 그냥 같이 다 하자. 진도 못 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나중에 이제 일단 다음 달로 미루고요. 자, 두 가서 이제 구분 건물 가주세요. 자, 395. 우리가 이제 구분 건물이란 말 자주 쓰죠. 자, 이제 그럼 기억하세요. 자, 구분 건물 그럼 뭐예요? 이제 아파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파트. 제 대표고. 아, 또 특징. 자, 보세요. 민법 시간에 아파트를 집합 건물 그랬죠. 우리는 구분 건물 그래요. 왠가 하면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보는 시각이 달라요. 민법은요.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의사표시 어떻게 하냐. 관리단 만드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전체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집합 건물 이렇게. 우리는 등기는 따로따로 해야죠. 우리는 구분 건물 표현합니다. 이제. 그래서 똑같은 건물인데 보는 시각이 틀리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이제 구분 건물의 의 요건. 자, 의는 별 문제 없고요. 요건인데 요건은 이렇게 하세요. 요건은 이제 아파트가 되려면 크게 이제 첫 번째가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이 돼야죠. 그럼 문제가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이 되면 언제나 구분 건물이에요? 아니지. 또 하나 구분 소유 의사가 있어야지. 구분 소유 의사.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줄만 그어볼게요. 자, 395, 거기. 자, 이번 요건에서 이제 두 번째 줄. 구조상 독립성 줄 긋고. 세 번째 줄, 가로 속에 이용상 독립성. 자, 이렇게 하세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다 돼야 됩니다. 자, 뭔가 하면. 아파트 101동 이렇게 있고, 이제. 자, 이제 보세요. 이제 101호, 105가 이제 구분 건물이죠. 첫 번째, 구조상 독립이 돼야죠. 요 말하면 이제 뭔가 하면. 101호, 102호 이렇게 벽으로 막혀 있을 것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구조상, 이용상이란 말은 출구가 따로 있을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과거 그렇게 나왔죠. 구분 건물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이 되면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네? 한번 더 해줄게. 다시 시험 나왔어요. 구분 건물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이 되면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X 또는 아니야. 밑이야, 밑. 그래서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독립이 되면 언제나 구분 건물이에요? 아니죠. 이제 구분 소유 의사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양가로 2번에 있어요. 소유자 의사에 따라서 결정된다. 소유자의 의사. 근데 이제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요건이 지금 두 가지죠. 첫 번째.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이 돼야 되고 또한 이제 구분 건물 등기까지 요한다. 근데 혹시 민법 시간에 구분 건물이 되는 시기에 대해서 판례 공부했나요? 그거 보세요. 민법에 나온 판례는 뭔가면요 구분 건물이 되는 시기를 물어본 거예요. 시기. 그래서 이제 흔히겠죠. 구분 의사가 있으면 구분 건물로 봐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면 민법 판례는 뭔가면요 구분 건물이 되는 시기를 물어본 판례고 우리는 이제 구분 건물의 요건이 두 가지 갖춰야 돼요, 나중에. 첫 번째가 이제, 어떻게?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이 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야 한다? 구분 소유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민법 판례가 약간 달라요. 뭐 다른 건 아니고, 그거 뭐랄까요? 민법에 나온, 민법체에 나온 판례고는 구분 건물이 되는 시기를 물어본 판례이기 때문에 요거랑 의미가 좀 틀립니다. 이렇게. 자, 요건 보셨고, 그럼 또 잘라야죠. 자, 그럼 아파트를 잘라보면 두 개.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고. 자, 전유 부분이 뭐예요? 왜 이제 아파트 101호, 102호죠?
이제 이름이 되게 다양해요. 101호, 102호. 구분 건물 그러거든요. 또 그렇게 해요. 또 전유 부분 그래요. 같은 의미예요, 이제. 그럼 이제 아파트는 공용 부분 있고, 공용 부분은 또 다시 두 가지. 뭐와 뭐가 있다.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 자, 여기서 구조상. 요 구조상은 이제 그 말이에요. 아파트라는 구조 때문에 공동 소유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아파트 이제 구조상 공용부는 뭐가 있어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구조상 공용부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규약상 공용부분. 자, 규약. 요 규약은 약속 그 말이에요. 요거는 원래는 전유 부분인데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약속으로 만든 공용부분이에요. 아파트 이제 규약상 공용부는 뭐가 있다? 저 이제 뭐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오케이. 그럼 또 문제는 요건 원래 제가 전유 부분입니다 그랬죠? 그럼 얘도 여기 보세요. 규약상 공용은 등기를 해줘야 돼요. 자, 사건 하나 보세요. 아파트 101동인데 이게 무슨 조화인지 집집마다 애들이 10명씩 살아요. 집집마다 10명. 도저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요 101호가 갑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했어요. 돈 걷어가지고요. 101호 사버렸어요, 그냥. 우리 101호 놀이방 쓰자. 사가지고 이제 놀이방을 써요. 이 101호가 뭐예요? 여기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지. 그럼 이제 문제는, 자, 101호 등기부에 이 101호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 등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 그게 이제 요거예요. 그게 규약상 공용 부분 뜻의 등기라 불러요. 그럼 이제 다시, 101호를 사가지고 이제 101호를 놀이방 쓰죠. 이 101호는 누구 거예요? 아파트 주민의 공동 소유죠. 그럼 이제 문제는, 자, 보세요. 101호에 등기하는 규약상 공용 부분 뜻의 등기는? 그럼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떼거지로 다 몰려가야 돼? 아니면 떠나는 갑이 해주고 가면 돼? 뭐가 더 편해요? 갑이 해줘야죠. 여기서 이렇게 계속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규약상 공용 부분 뜻의 등기인데, 요거는 이제 소유권의 등기명의, 요게 이제 종전 소유자예요. 갑이 어떻게 신청한다? 단독 신청합니다. 이렇게 이제. 좀 특이하죠? 갑이 해주고 떠나라. 그 말입니다. 됐고. 그럼 이제, 101호가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이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해요. 표제부 있죠? 표제부에 딱 적어줘요. 위 건물은 규약상 공용으로 함. 이렇게. 표제부에 등기하고. 그럼 이제, 자, 갑골구 있잖아요. 갑골구 어떻게 할까요? 갑골구는 말소해, 말소. 등기를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갑골구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다시. 표제부에 공용 부분 뜻을 기록을 하고, 각구의 권리 등기는 어떻게 한다? 말소한다, 말소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갑골구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있는데, 다 말소시켰죠? 아무 효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놀이방 써요. 이거 쓰고 있는데, 한 10년 지났어요. 놀이방에 노래들이 없어요. 그때도 놀이방 해야 돼요? 규약을 폐지합니다. 자, 규약을 폐지하면 다시 전유부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101호를 이제 을이 샀어요. 을이 샀다. 이제 을이 샀죠? 을 얘는요, 101호에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 돼요. 갑골구를 새로 만들어야지. 아까 다 지워놨으니까 이제. 그래서 요게 특징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규약을 폐지했을 때, 폐지. 자, 폐지하면, 이제, 공용 부분 취득자, 취득자. 새로운 소유자, 을이에요. 을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여기, 지체 없이. 요 지체 없이가 시험 나왔어요. 지체 없이가. 자, 이제, 그 책에 줄거볼게요. 일단, 396. 이제, 명칭 보시면 돼. 뭐, 구조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명칭 한번 쭉 보시고요. 거기서 큰 3번 보세요. 큰 3번. 거기서 이제, 1번 줄그세요. 3번, 1번. 규약상 공용부분 뜻의 등기. 자, 1번 단독 신청이고, 자,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뜻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이니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한다. 하나. 그다음 이제 양가로 3번 가세요. 양가로 3번 이제 등기의 실행. 자, 규약상 공용부분인 뜻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 등기관이 그 등기할 때, 자, 그다음 잘 보세요. 등기록 중 표제부에 공용의 뜻을 기록하고 각구의 소유권과 그 밖에 권리관 등을 어떻게 한다? 말소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갑골구 없다? 아니에요. 있어. 있는데 어떻게 했다?
등기를 지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릴게. 자, 그 다른 법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요. 다른 법에 규약상 고용보는 표제우만을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규약상 고용보는 표제우만을 둔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영감은 그 말은 규약상 고용보는 표제우만이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갑굴 없단 말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다시 자 갑굴고 어떻게 한다? 말소한다. 말소했으니까 아무 효력이 없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 옆에 가서 이제 2번 규약을 폐지 단독 신청. 자 이제 자 파란 글씨 보세요.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 부분 취득자는 지체 없이 이제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 요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규약상 고용 부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됐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좀 복습을 좀 해봐야죠.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자, 이제 301호 소유자가 301호에 등기부 등본을 딱 뗐어요. 이제 지금 말로 하면 이제 등기상 지명을 떼면 이제 301호 이렇게 뗐어요. 그럼 그때 이제 몇 개 부분을 줘요? 자, 다시 301호 소유자가 301호에 등기사항 증명을 떼면 몇 개의 부분을 준다? 네 부분 줘야지. 네 개. 네 개고. 제일 앞에가 뭐다? 1동 건물의 표제부. 101동 표제부 같이 줘야죠. 그 다음 이제 9분 건물의 표제부. 301호 거. 그럼 이제 갑구와 을구. 그게 네 부분입니다. 이제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9분 건물은 등기부를, 표제부를 잘라놨죠. 아래 위로. 그래서 1동 건물 표제부. 잘라서 위에는 무슨 칸? 위에는 건물이 와야지. 위에 이제 여기는 1동 건물의 표시. 101동 전체 그 말입니다. 됐고. 밑에가 뭐다? 자, 보세요. 위에는 101동 건물이 왔죠. 밑에는 아파트 부지가 와야지. 그래서 뭐라 부른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하죠. 이제. 명칭 알아야 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요 명칭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구분 건물이에요. 301호 표제부 또 잘라 아래 위로 잘라서 구분 건물의 표제부 위에는 무슨 칸? 또 건물이지. 여기는 이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301호 거 그 말입니다. 밑에는 뭐다? 밑에는 이제 대지권의 표시. 명칭 알아야 돼. 명칭 아시고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1동 건물 표제부 밑에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구분 건물에서 밑에 거, 대지권의 표시. 요 두 개를 묶어서 대지권 등기라 불러요. 자, 두 개 묶어서 대지권 등기. 그럼 이제 또 하나 확인해야지. 자, 그럼 아파트에는 보세요. 아파트에는 대지권 등기가 있고, 대지권 뜻의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가는 거예요? 저 알려줬잖아요. 자, 보세요. 요거 두 개 묶어서 대지권 등기죠.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기로 표제부에 등기하는 거지.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기로 표제부에 합니다. 신청을 딱 받아서. 이거 이제, 그럼 보세요. 등기하니요. 신청을 딱 받아가지고 건물 등기부에,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 했죠.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게 대지권 등기라는 말은 이제 아파트에서 301호 건물과 토지 지분을 묶었다 이 말이죠. 이게 대지권 등기예요. 아파트에서 건물 어디를 묶었다. 묶어놨고 그럼 아파트에는 현재 토지 등기부가 있나요 없나요? 다시 아파트에 토지 등기부 있다 없다? 있어. 왜 없어? 우리 언제나 우리는 우리나라는 토지 건물 별개 아니에요. 아파트에도 토지 등기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토지 등기부에 이 토지는 건물하고 묶었다 라고 등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그치? 그게 대지권 뜻의 등기라고.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느 등기부? 아파트에서 토지 등기부지. 토지 등기부라고. 그래서 대지권 뜻의 등기는 아파트에서 토지 등기부 해당구에 직권으로 등기합니다. 왜 직권일까요? 왜 직권? 이거 알아야지. 지금 등기하니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 했죠? 했으니까 아 이제 토지 건물은 분리처분 못한다.
등이 알아야 몰라요. 알지? 그래서 직권이라고 이렇게 이제 순서가 딱 잡혀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다시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기로 표제 위에 신청으로 등기합니다. 등기 딱 하고 나면 토지 건물을 이제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등기관이 무슨 등기한다? 직권으로 대지권 뜻의 등기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기로 해당 부여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보셔야 돼. 또 표정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지금. 나는 처음 봤다. 2장 때 했어. 등기부할 때요. 자, 보시고 저 책에 줄 긋어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일단 397. 그 끝에서 양가로 2번 보실래요? 양가로 2번. 대지 사용권. 그 제일 끝에. 제일 끝에 품에 있어요. 대지 사용권이라고. 자, 뭔가 하면 우리가요. 아파트 샀죠. 300으로 샀어요. 그럼 내가요. 301호만 사요? 토지부를 같이 사요. 같이 사죠. 그 뭔가 한번 봐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파트 사고 나서 무지무지 좋아해요. 자, 뭐가 좋은데? 딱 그랬더니, 자, 건물 사니까 토지는 공짜로 쓰래. 이래. 토지 공짜예요? 아니에요. 그 뭔가 하면, 여기서 아파트에서 전유분 소유자는 아파트 부지에 일정 권리가 있어요. 그게 사용권이라고. 사용권이고,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1번. 양을 2번, 1번.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전유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 대지에 갖는 권리를 말한다. 이게 사용권이에요. 사용권이고, 자, 그 다음 2번. 요 권리는 대부분은 소유권이에요. 근데 소유권 말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도 가능합니다. 자, 줄 하나 딱 그어주시고. 그 다음 장. 이제 대지권 가세요. 양가로 3번, 대지권. 자, 대지권이란 구분 건물의 소유자가 전유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권리. 그럼 앞으로 이렇게죠. 대지권은 뭐다? 분리 처분 금지가 나와야지. 분리 처분 금지. 그럼 우리가 이제 대지권 등기한 후에 내가요. 301호 팔면 토지 지분은 넘어가 남아 있어요.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301호 사면 같이 온다 그 말이지. 이게 대지권이라고 지금 대지권. 그럼 또 자, 밑에도 이제 큰 2번 보세요. 대지권의 등기. 거기서 양가로 2번, 3번 묶어주세요. 2번에 양가로 2번과 3번. 자, 줄 그어보세요. 양가로 2번. 1동 건물 표제부. 옆에 줄 그으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거 하나. 그 한 개랑 양가로 3번에서 전유분 표제부. 대지권의 표시. 그 두 개를 묶어서 거기가 대지권 등기예요. 이해됐어요? 꼭 아셔야 돼. 그래서 다시 대지권 등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등기합니다. 오케이. 의미 아셔야 돼. 그 다음 자, 큰 3번 대지권 뜻의 등기. 1번 자, 등기관이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동그라미 치고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줄 그으세요. 토지 등기 기록. 그 다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 대지권 뜻을 조카야 한다. 임차권도 포함되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요거 기억하세요. 딱 두 줄이에요. 다시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신청으로 등기하고 등기하고 나면 이제 등기관이 무슨 등기한다? 대지권 뜻의 등기해야지. 그래서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 어떻게? 직권으로 등기합니다. 요 직권이 중요한 포인트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해당구라 그랬죠? 해당구란 말은요, 갑구도 할 수 있고 을구도 할 수 있어요. 묶어서 이렇게 불러요. 해당구다. 이렇게 명칭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나머지 잠시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가등기 보겠습니다. 네, 셨다 하겠습니다.